경상도 표준말을 사랑하시는 부산, 경남,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에 계시는 행님 누부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본격 부산 표준말 뉴스 막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추워라 추워라 마 얼어 죽겠다 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최근 날씨가 너무 추부가 많이 힘드셨지. 맞아요. 서울에는 눈이 많이 와가 난리도 아니랍니다. 고마 지하철 말고 스키 타고 다니는 게 더 빠르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세먼지까지 참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렇게 추운 날 건강관리 정말 잘 챙기셔야 하는데요. 성현 씨도 추웠을 텐데 이번에 어디 좀 다녀오셨나요? 날씨는 추워도 제 뉴스타가 네. 위에 방구석에 앉아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 온 곳곳을 다 싸돌아다니는데 예. 어디를 댕기 왔냐면요. 예. 어르신들한테 따뜻한 고슬고슬 갓 지은 이 밥을 갖다가 네. 직접 배달을 하고 왔습니다. 이 겨울 누구보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참 자그마한 정성 그리고 자그마한 사랑이 큰 힘이 될 것 같더라고요. 따뜻한 소식 함께 보시지. 몸도 춥고 마음도 춥고 해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를 비추는 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팍 하고 나타났답니다. 그 소식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있는 이곳은 예 건강한 밥상 온 마을 사랑채라고 지역사회에 정말 소외된 계층이 얼마나 많습니까? 식사도 제공해드리고 그냥 식사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베푼답니다. 참 잘하지예. 오늘 얼마나 맛있는 밥이 있는가 막 냄새가 막 기가 막힙니다. 가보시지. 어르신들의 식사를 책임지기 위해서 지금 7시도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쇠가 빠지게 하고 계십니다. 힘듭니까? 네. 예, 힘들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네. 어떤 곳인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부산 친구 통합돌봄 대상자들에게 식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으로서 대상자의 건강 상태나 영양 상태를 사정해서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는 맞춤형 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밥은 공짜입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료로 해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재정이 그렇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한 달에 2만 원에서 6만 원까지. 한 달에요? 네네네. 한 달에 2만 원? 네. 이런 곳이 각 구마다 하나씩 있어서 이렇게 건강한 밥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마다 소화 기능 할 수 있는 이 능력들이 다 다르시니까 물음밥 드시는 분들, 그리고 물음밥 1.5배. 어르신들한테 본격적으로 이제 밥을 갖다 드리려고 포장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작전해 나리.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셔서. 웬일로 여기를 다 오시고. 일로 와서 네. 일로 와서. 네. 야 참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소개 한번 해주시죠. 어르신들께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식단을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그냥 식사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또 건강 상태도 체크하고 말벗도 대어드리고 아.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으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청장님이 따온 겁니까? 네,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네. 박수 세 번 시작! 잘한다, 잘해. 네, 어르신들 조금 기다리세요. 오늘 맛있고 따뜻한 밥 조금 있으면 댁으로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예. 네. 저도 가만히 보고 있는 것보다 동참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오케이! 네. 가시죠, 렛츠고! 가자! 자, 조심해서 드십시오. 가자!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도시락 왔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도시락. 내가, 아이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맛있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어머니,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어느 자식이 이래 해주겠습니까? 아, 진짜, 아이고, 어머니, 오래오래. 아이고. 왜 그러시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도시락을 챙겨주세요. 뭐 오늘 하루 기분이 어떠신지 그런 것도 여쭤보고 그냥 안부 같은 거 여쭤보고 합니다. 배달해 주신 네. 분이 너무 친절해서 참 고마워. 아 배달하시는 게 친절해서. 아이고 또 뭐 집에 계시지 뭐 갖다 드릴 긴데.
말이 날 수분대 밖에 나오셨어. 가는 중이니까 받아가겠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하고요. 식사 드릴게요. 네. 오늘 새벽부터 여기 와가지고 부산 진구에서 이렇게 또 멋진 정책 사업을 가지고 하는 걸 딱 보니까 참 안심이 되더라고요. 단순히 밥만 갖다 드린 게 아니고 사랑도 전달하고 말벗도 되어드리고 정말 건전한 지역 사회가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든든한 생각이 듭니다. 가게에 끝까지 물어 소리 안 합니다. 됐습니다. 네, 의회 본회의장에서 돈다발이 허공에 뿌려졌습니다. 소문으로 돌던 돈선거를 고발한다면서 한 도의원이 뿌린 것이라고 하네요. 살다 살다 이런 착한 사람을 봤나? 아! 이게 무슨 우산교 지금? 아니 기껏 도정 살피고 견제하러 보내놨더만 그래 억수로 돈이 많으면은 받아 적어서 농협 178903 52 진정하시고 계속 불러야 돼. 어찌된 상황인지 남의 아들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농협 178903 네, 남의 아들 빨리 나와주시죠. 삼촌 숙모의 요점 보이소. 신축년 들어가 처음으로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순호 도의원이 핏대를 올리가면서 의장단을 뭐라 했사십니다. 내용을 본께나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이 의장단 선거 직전 한 도의원에게 건넨 결혼축의금 100만원이 아니 뇌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100만원 공식이 돈이 돈이 아닙니까? 이 돈이 돈이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 이어 검찰에서 기소해야 한다면서 기소를 본회의장 안에서 1인 시위까지 재연했습니다. 이어 5분 발언하러 나온 김영진 도의원도 슬쩍 의장단을 뭐라 캐사십니다. 의장 자리가 동료 의원 간에 마치 권력을 움켜쥔 자리이냐 차별하듯이 의원들과 공무원을 발바닥 아래다 앉히고 내려다보면 머리를 조아리게 하는 이 의장단상 구조. 의장단과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은 새해 더욱더 격렬해지고 있는데에 이게 발단이 지난해 6월 민주당 내 경선 안 거치고 김하용, 장규석, 도 의원이 의장단에 출마해가 당선되면서 시작된 긴데에 7개월째 이래 싸워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두 양반 제명했고 불신의남 제출하고 또 의회 내에서 삿대질 하는 게 아예 반복되고 있다 합니다. 지난해 9월과 10월 의회에서 벌어진 몸싸움으로 송순호 의원 등 7명이 검찰에 고소되기도 했는데에 반대로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은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역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아이 보이시다이 경남도 의회가 무슨 19금입니까? 아들 볼까 무십십니다. 아이 참고로 제 딸은 9살입니다. 지금까지 남의 아들이 전해드리십니다. 부산 표준말 마하뉴스의 논설 갈매기의 왼쪽 눈깔이 최태경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억수로 반갑습니다. 갈매기의 눈깔이 여 나와서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된다 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검찰개혁 관련 이야기입니다. 진절머리 나는 코로나19 때문에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억수로 복을 나가 있는데 제가 어찌 국민 여러분을 오랫동안 걱정시킨 윤모 총장과 추모 장관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부산 시민 여러분들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예. 근데 예, 아무리 그래도 나라를 몇 달 동안 시끄럽게 한 일들이 검찰개혁하고 관련 있다 해샀는데 뭐 할라고 와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지 체크는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언론에서 지긋지긋하게 맨날 뜨던 윤모 씨, 추모 씨 이름만 싹 빼고 예, 이름은 말 안 할게. 사실 한국 검찰의 주류는 국민이 선출한 집권 세력을 대할 때 참말로 솔직 담백하게 대했고 원칙이 확고했습니다. 실은 한국 검찰과 집권 여당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 한 개도 어렵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기라에 첫째, 대통령과 집권당이 검찰의 권한을 건드리지 않으면 적극 협조합니다.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과 검찰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한상적으로 호흡을 맞추어서 일합니다. 둘째, 대통령과 집권당이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려고 하면 집단적으로 저항합니다.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과 비검찰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은 선배가 아니라서 말을 안 듣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준비한 투표를 한번 보입시다. 우리 한국 검찰은 전 세계 검찰 중에서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래 권한이 센 검찰을 활용하면 권력 유지하는 데 편하고 좋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예초에 검찰을 정권의 신이라고 만들었던 군사독재 시대가 끝난 지도 한참 되었는데 정권이 검찰의 칼을 사용하는 시대도 이제 확 끝내야지. 그래서 이번에 검찰의 수사권을 분산시키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확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좀에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처 또 막 만들어가지고 검찰이 독점하던 고위공직자 수사를 공수처에서 할 수 있도록 막 준비하고 있고요. 그거 하려고 국민의 대표들인 국회의원들이 모인 국회에서 검찰 관련법을 개정한 건데 법이 바뀌었는데도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준비를 아직 제대로 안 하고 야당은 공수처법이 통과되었는데도 자기들이 반대했던 법이라고 공수처장 임명을 전혀 협조를 안 했고요. 이렇게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려고 시도하는 와중에 등장한 것이 무협소설의 제목 같은 검찰의 살건수입니다. 살건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멋진 말이지. 국민 여러분은 권력 있는 정치인을 별로 신뢰하지 않고 대통령 권력이 제일 세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고로 살아있는 권력은 대통령 권력이고 그 센 대통령 주변 권력을 상대해가 수사하겠다 하면 억수로 정의롭고 법의 하신처럼 멋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말로 살아있는 권력이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인물입니까? 대통령 권력은 5년, 국회의원 권력은 4년 동안 유효하고 교체되는 곧 죽는 권력입니다. 오래 못 살고 죽는 권력입니다. 별로 못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체되지 않는 계속 살아있는 권력은 자본주의 사회의 재벌이고 국민이 선출하지 않았지만 국회의원보다 더 발언권이 센 거대 언론이고 그리고 검찰입니다. 검찰이 재벌과 촉벌 언론 범죄를 제대로 때려잡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검찰 스스로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적으로 독재 정권과 수구 권위주의 정권이 재벌과 언론을 군기 잡으려고 잠깐 그랬던 적이 있을 뿐입니다. 검찰이 검사들의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네, 저는 살건수를 사랑합니다. 만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재벌, 거대 촉벌 언론, 정치 검찰입니다. 그리고 오래 살아있는 권력이 아닐지라도 나름 권력이 큰 대통령은 물론이고 고위 공무원 그리고 검사와 판사도 잘못이 있으면 일반 국민과 똑같이 수사하여 처벌하자고 공수처를 만든 것입니다. 그동안 이들을 상대로 정치검찰이 불공정하게 수사했던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국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진실은 언론 뉴스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눈과 깨어있는 정신으로 바라보는 이 현실에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 옆에서 날아다니고 싶은 갈매기의 왼쪽 눈깔이 최택용이었습니다. 네, 부산 표준마 뉴스 마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요? 하늘은 공평하지만 그 공평함이 각 개개인에게 같은 무게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코로나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긴 하지만 우리 그늘진 곳에 있는 이웃들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맞지? 네. 옛말에 안 이런 말이 있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내보다 조금 더 음지에 있는 조금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의진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 그리고 사랑의 도시락 제가 전해드리면서
아까 화면에 보셨다시피 우시는 어머니 보면서 참 집에 계시는 저희 엄마 생각도 나고 네. 지난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니 생각이 나면서 따뜻한 이 사랑, 이 작은 실천이 큰 힘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철 드셨네요. 철은 뭐 만지 뭐 있어? 만져봐라. 아, 빨리 만져봐라. 철처럼 단단하다니까. 만져봐라. 아니, 올겨울에는 정말 이런 따뜻한 소식들이 더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부산 표준말 뉴스 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 구독하고 좋아요는 돈이 든다 안 든다 절대 안 됩니다. 제발하고 케어 주의서 감사합니다.